BMW의 5시리즈는 1972년 선보인 이래 세계적으로 79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 세단이다. 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효율성, 역동적인 주행 성능 등을 통해 지금까지 최고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BMW 명품 세단 출시 가격이 7세대 신형 5시리즈, 더 가볍고 단단해진 명품 세단 스마트함 더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디젤 모델인 외관은 더욱 강렬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특징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고급 7시리즈에 선보인 반자율 주행 기술, 제스처 컨트롤, 컨시어지 서비스 등 최첨단 안전 보조 및 프리미엄 편의 기능이 장착돼 수입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전석은 유투 지지대와 동풍 기능을 포함한 나파 가죽 시트, 앞좌석 동풍 시트, 스포츠 스티어링 휠 등이 장착됐다.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도 강화했다. BMW 디스플레이기와 스마트폰 충전이 모두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춰 운행 중 충전할 수 있다. 360도 전방위 시야를 확보하는 서라운드 뷰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의 BMW 커넥티드 앱으로 주차된 차량 주변의 3차원 모습을 볼 수 있는 리모트 3D 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BMW 친형 5시리즈는 이전 세대에 비해 차체는 커졌으나 무게는 가벼워졌다. 전장, 전포, 전고는 4936mm, 1868mm, 1479mm로 각각 29mm, 8mm, 15mm 늘어났다. 공차 중량 유럽 기준은 최대 115kg까지 줄었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샤시와 낮은 무게 중심, 균형 잡힌 무게 배분, 뛰어난 강성 등을 통해 보다 역동적인 주행 경험과 앞뒤 바퀴 간 거리 휠베이스는 7mm 더 늘어나 실내 공간도 더 넓어졌다. 7세대 5시리즈의 엔진은 BMW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을 통해 역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1종, 디젤 2종 등 총 3가지다. 신형 5시리즈는 새로운 엔진의 탑재뿐 아니라 BMW Efficient Lightweight 기술을 적용함과 동시에 결과 무게 절감뿐 아니라 탁월한 방음 효과로 실내 소음 감소 등의 혁신을 이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달 중순 출시된 530D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더욱 뛰어난 역동성과 효율성을 자랑한다.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63.2kg, M의 힘을 내는 6기통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얹어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5.7초 만에 도달. 가격은 8,790만원이다. 김정훈 한경.com 기자 레노넷 한경.com